2022년 12월을 맞이해서 한 해를 보내는 미술인들의 마음, 또 나 자신의 이야기를 반성하는 마음에서 칼럼을 써보는 얘기입니다. 희망이란 자기 실현적 예언이다. 희망이란 무엇인가? 무엇인가 바라는 일이다. 왜 바라는가? 뭔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핍이 있기에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 바로 희망이다. 결핍 없이는 희망이 존재할 수 없지만 결핍에 안주하고 있어도 희망이 없다. 결핍을 느끼되 거기에 안주하지 않을 때 희망이 생긴다. 이 얘기는 서울대에 있는 김영민 교수의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다. 중국 작가 류시에는 단편 고향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생각했다. 희망이라는 본래 있다고 할 것도 없고 없다고도 할 것도 없다. 그것은 땅의 길과도 같다. 원래 땅에는 길이 없었다.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면 길이 자연히 생겨난다. 그렇다. 희망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때 비로소 생겨난다. 사람들이 희망을 갖지 않는 순간 희망은 사라진다. 희망은 일종의 자기 실현적 예언이다. 희망에서 오는 믿음은 달콤하다. 그 희망 없이는 인생의 수많은 역경을 견뎌낼 수가 없다. 다음부터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예술가 3인을 조명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문신 탄생 100주년을 맞는 2022년인데 문신은 수많은 껍데기를 깨듯 거듭나며 다름, 서로 다르다는 을 조각한 예술가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도 못 다녔지만 그림을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1940년 16세의 나이로 일본으로 밀항하여 구두 닦기, 영화간판 그리기, 시체 꿰매기 등 아르바이트를 하여 모은 500원을 아버지께 보내며 고향집 쥐산 땅을 사라고 했다. 50년 뒤 문신은 그 땅에 자신의 미술관을 짓고 국가에 기부한다. 문신의 작품은 처음 보면 무슨 모양이지? 문신의 조각을 즐기려면 형태를 정의 내리려 하지 말고 그 선과 모양에 집중하기를 권한다. 동아일보 김민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조각 모양이 개미 같다 하여 붙여진 제목, 개미 시리즈를 비롯한 작품들이 이름 모를 생명체를 연상한다. 기사를 읽으며 또 한 번 놀라우면 6.25를 겪으며 1961년 33살 나이에 자신의 존재감, 예술가로서 보다 공부하고자 50달러를 들고 무작정 파리로 간다. 불어도 못하고 기거할 것도 없는데 우연히 세르 강변이 오랜 성을 수리하는데 일을 시작하여 목수와 석공일을 하며 조각가로 성장 가능성을 인지하게 된다. 1970년에는 13m 대형 조각 태양의 인간을 제작하면서 조각가로서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다음은 프랑스의 문학가 아니 에르노의 작품 세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 허구 아닌 체험한 것만 글로 쓰며 세상을 날것 그대로 폭로한 프랑스의 여성 작가이다. 202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아니 에르노는 82세로 허구 아닌 사실적 기억력에 의존한 자전소설에 천착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개인이 체험한 세계를 거짓없이 오로지 진실에 가닿는 글쓰기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사회적 통념이나 체면에 얽매이지 않는 파격적인 시도를 한 작품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1940년 프랑스 노르망디의 소도시에 카페 겸 식료품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딸로 태어나 루앙대를 졸업하고 중등학교 교직 생활을 했고 1974년 자전적 소설 빈 옷장으로 등단 후 소설 남자의 자리로 1984년 르노도 상을 수상했다. 그는 직접 체험하지 않은 허구를 쓴 적은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단언한 프랑스의 문제적 작가였다. 동아일보 김태원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이다. 그는 하류층 딸로 태어나 교직을 거쳐 등단했고 사회적 금기시되는 주제에 천착, 임신 중절, 빈곤 등 파격적 문학으로 기성논단은 문학 아닌 노출증이라고 비난도 받았다. 자신의 가면을 기꺼이 박탈하는 작가로 금년 82세인 문학상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예술가의 삶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다. 두 번째로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피터르 몬드리안의 이야기,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1930년의 작품 이야기를 해본다. 이 작품은 정사각형 캔버스에 파랑, 빨강, 노랑, 색면과 다섯 개의 검은 직선이 그려져 있다. 이 단순한 그림은 추상미술의 선구자 몬드리안이 대표작이다. 몬드리안의 그림의 특징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단순함과 절제였다. 형태, 명암, 원근법 등 전통적 조형 요소를 버리고 수직 수평의 직선과 삼원색, 무채색만 사용해 그렸다. 조형주의로 명명된 이런 양식은 세계와 인간의 영적 본질을 탐구하는 신지학적 사에서 정한 것이다. 몬드리안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아름답다 라고 믿었고 또한 자신의 그림이 우주와 진리와 근원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 예술적 신념은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작이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작품이다. 미술평론가 이은희는 미술시간 동아일보의 빼기의 미덕이라는 글에서 더하기는 쉬워도 빼기는 어렵다. 채워넣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이 어렵다. 인생도 그렇다. 욕심을 채우기는 쉽지만 버리기가 어디 쉬운가? 몬드리안은 왜 더 많은 색을 쓰고 싶지 않았을까? 몬드리안의 그림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빼기의 미덕이 아닐까 한다. 앞에서 3인의 예술가를 조명하면서 예술가의 진솔한 단면과 자신의 예술 철학, 인생관을 알 수 있다. 금년엔 케어프를 비롯하여 프리즈 서울 아트페어가 큰 관심을 가졌고 또한 MZ시대의 미술 동향이 뚜렷한 현실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앞에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흔히 좋은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어떤 작품일까? 갤러리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본다. 이야기는 비교적 공감대를 갖는 분이 많아 나열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작품은 심플해 보이지만 노동력이 보이는 작업을 선호한다. 간단해야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복잡해도 질서가 있고 불균형 속에 균형, 비대칭을 잇는 작업도 선호하는 측도 있기도 하다. 두 번째, 작품을 보았을 때 편안해 보이는 작업을 선택한다. 단 회화성, 예술성이 돋보이는 작품을 말한다. 따라서 작품을 집 안에 걸었을 때 힐이 되는 작품이면 좋아한다. 색채를 요란하게 사용하는 경우 채도가 높은 색들이 화면 속에서 어떻게 조화되느냐, 물감을 섞을 때 일반적인 선호도는 난해하지 않은 쪽을 선호하며 일관성 있는 통일감을 찾는다. 세 번째, 요즘 살고 있는 세대는 21세기 첨단 세상이지만 작품 제작 과정은 사람들은 아날로그를 희망한다. 예를 들면 테이프나 칼, 막대, 자, 에어브러시 등을 사용해서 작품을 제작하는 경우 격이 많이 반감된다고 한다. 데미안 허스트 같은 작가는 이런 내용의 상치되는 작업인데 평가는 다르다. 요즘 곁들여 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시중의 경매시장이나 아트페에서는 비전공자, 특히 연예인들이 주도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연간 2, 300점을 판매하다 보니 비전공자, 아마추어로 시작한 그림이 잘 팔리다 보니 작업량이 많아지고 저절로 전공자 못지않게 작품의 질도 좋아진다고 한다. 반면에 묵묵히 작업만 하는 작가는 그림 시장에서 판매되기 쉽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작업에 소홀하거나 하늘만 쳐다보는 작가들은 동력을 잃어버리는 악순환이 현실이다. 물론 그와 관계없이 판매와 관계없이 진정한 예술가는 작품만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분석하면 과거에는 점, 선이 주도한 작품들이 잘 판매되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면이 작품을 리드하는 것이 대세라고도 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코렉터나 갤러리 측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한 것을 종합해 한 이야기인데 이와 반론의 이야기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나 2023년에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82세의 프랑스 여성 작가나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모니스 할머니나 뭐 수많은 나이 든 작가들이 많고 비전공자 작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더 노력해서 신년에는 자기 자신을 더 채찍질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